신인 팀장 어렵습니다. 왜 그럴까요?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기 때문입니다. 정말 많은 역할들이 바뀝니다. 어떤 것들이 바뀔까요? 일단 목표를 경영진들부터 어마어마하게 받습니다. 이것들을 팀원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분해 줄까요? 어떻게 하면 팀원들이 잘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요? 또 성과를 제대로 내려면 팀원들 키워야 됩니다.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? 어떻게 코칭해야 될까요? 연말이 되면 고과 시즌이 됩니다. 1년 동안 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피드백을 줘야 될까요? 우리 신임 팀장님들의 많은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. 제대로 바뀔 수 있는 그런 교육하겠습니다. 1년 뒤에 성과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